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나비의 모습을, 지금 나비의 모습을 원소 기호 82번, 납, PB입니다. 모습을 지금 촬영 중입니다. 이제 50배 렌즈니까 광학 1만 배죠. 네, 광학 1만 배에서 이제 점처럼 보이고, 이렇게 뿌옇게 잔상이 보이는 거는 이제 그게 나노 광학 현미경이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할까 진동이 보이는 거죠. 네, 지금 동영상으로 같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학 100배 렌즈를 이제 대물 렌즈 100배를 쓰고 그러면 광학 2만 배가 되는 겁니다. 자, 2만 배 돼서 조금 더 화질을 좀더 선명하게. 역시 이제 광학 2만 배에서 거의 판가름이 보통 나요. 네, 자, 그 여기 이제 이것도 촬영을 하고 있겠습니다. 나노 광학 현미경, 나노 단위를 볼수 있는 광학 현미경이 있죠. 2016년에 출원하고 2019년에 등록을 발명 특허청입니다. 네, 저희 광협이 제가 갖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노 단위를 볼수 있는 광학 현미경.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죠. 자, 이거는 이제 신원소 주기율표를 만들고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나비의 모습입니다. 나비의 모습은 이제 청록이니까. 네. 이제 여기 약간 변형이 되는 모습들을 관찰하고 있어요. 납은 특징이 이제 규모가 네, 특정한 입자의 구묘보다는 쭈글쭈글한 어떤 리아스식 해안망 같은 그런 조직은 아니네요. 아, 네, 여기 자, 오른쪽을 한번 보니까 오른쪽이 조금 이제 조직 구조가 보이겠네. 요게 이제 좀 패턴이 자, 여기 오른쪽에 보면, 네, 조금 이제 보이네요. 직선식의 사선으로 이렇게 싹싹 쓸어 놓은 듯한 조직 구조. 이게 이제 분자 구조, 그죠? 이렇게 보이니까 보이네, 그죠? 사선으로 옆에 사선, 평행사변형의 패턴 조직 구조를 나비 갖고 있군요. 평행사변형의 조직 구조를 나비 갖고 있는데 입자들은 아주 작아요. 입자들은 작습니다. 예, 저기 약간의 깨지는 리아스식 구조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평행사변형 구조가 보이네요. 평행사변형의 구조가 아주 미세하게 평행사변형의 조직 구조가 보입니다. 예, 이런 형태. 요런 형태. 그죠? 야, 역시 미세하지만, 요 정도에서 보니까 평행사변형의 조직 구조, 분자 구조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네, 이게 이제 원소가 완전한 99.99 이제 원소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정확한 데이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찾기가 상당히 힘들죠? 역시 맞네요. 지금 보면 평행사변형의 구조에서 뭐 비늘처럼 보이거나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색깔을 보니까 납은 약간의 파란색 계열이 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입자들이 뭔가 점점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리아스식이나 이런 구조가 아니네요. 납은 물음이 역시 평행사변형이 맞네. 일직선으로 하면서 좌우로 대칭을 이루면서 평행사변형이 구조가 조금 맞다고 생각이 되네요. 전체적으로 보실 때 저도 오늘은 납을 처음으로 봅니다. 이 납을 이렇게 구조상으로 볼 요거는 좀 위쪽으로 이제 휘어진 게 위에 조금 블록 튀어나왔지만 역시 평행사변형
떡가래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황금이 일직선상으로 보이잖아요. 약간 그래서 나비의 원소에서 황금하고 서로 연관이 좀 있다. 이렇게 보통 옛날 연금술사들이 그랬는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겠네요. 그렇게 보았던 무르는 정도가 황금이 아주 미시한 편박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금에도 이런 구조가 좀 보일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금하고는 또 다릅니다. 지금 보니까 황금의 구조하고는 또 달라요. AU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자, 이게 기본적인 나비의 기본적인 특징을 갖고 있네요. 재밌습니다. 이게 나비, 이제 나비 모습, 원소의 모습을 나노과학현미경 현재 2만 배로 보니까 이제 조직 구조가 보이네요. 아주 재밌는 구조네요. 요것도 일직선으로 싹 편박이로 딱돼 있지만 역시 예, 이게 편박이지만 약간 물결 이 파도 형태가 좀 보이네요. 여기를 보니까 이게 편박이지만 자, 여기를 보면, 예, 이 나비 구조에서 이제 저건 불순물이고, 팽이사비는 구조에 약간 불순물이 좀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고요. 팽이사비 기준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이상, 광해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해보석 감정은 앵두금 성분석소였습니다.